경기도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거나 현재 육아 중인 도민, 그리고 가족 친화기업 등 도민 참여단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지혜를 모으는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외국계 재무팀에서 경력을 쌓아왔지만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안영진 씨. 하지만 그마저도 거의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알기에 이를 배려하는 사내 정책을 펴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 등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책이 절실. 경기도가 이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60분이 이렇게 얘기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고 실체를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주제로 회의를 계속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